대검 국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연결합니다. 소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영 작가님.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예, 평소에 굉장히 말씀을 부드럽게 하시는데 오늘은 화가 좀 많이 나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이제 국감이 좀 진행되고 나서 예. 이 피감기관 증인의 그 답변 자세나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 단호하게 좀 그 부분을 지적을 예. 했던 겁니다. 누가 누구를 국감하는지 모를 지경이다 이런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보통은 그 피감기관 장들께서 의원이 질문하면 그 질문에 답변만 보통 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 지금 그 질의를 하면은 꼭 다른 이야기를 하셔요. 예를 들면은 지금 처음에 난데없이 우리 박순철 검사장 예. 이야기를 하고 예. 또 중간에는 갑자기 또 추미애 장관 인사 이야기를 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또 세 번째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난데없이 허인애 씨 이야기를 해요. 예, 질문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계속 한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또 예로 든 것들이 사실 정부 여당한테 별로 그렇게 그 반갑게 들릴 수 예. 없는 예를 드니까 예. 그렇게 국감이 진행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번 윤석열 총장 자세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폐죽인단 워딩을 써서 이게 국감장에서 네. TV로 생중계해야 되는데 적절하느냐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것도 소병철 의원이 예, 예. 질문하면서 나온 말이죠. 예. 맞습니다. 이제 뭐였냐면은요. 그 오늘 국감 시작하는 첫 머리에 박순철 검사장께서 사임을 했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건을 본 순간 저는 30년 가까이 검찰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 중앙지검에서 검사실에서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는 중앙지검장이 사임을 안 하니까 당시 이명재 검찰총장께서 사임을 하셨어요. 예. 그때 많은 검사들이 안타까워했죠. 예. 책임을 왜 총장님이 지시냐.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검사들의 향응 또 뭐 술에 뭐 도피하는 데 도움 줬다든지 도저히 이게 검찰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최종 책임을 져야 될 분은 버젓이 앉아있는 데다가 더더욱 그 참 가관이었던 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제가 저도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런 일로 무리를 빚어서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된장찌개 한 그릇 먹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 검사들한테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예. 그런데 갑자기 조사 그 결과를 보고 하겠다. 거기까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지검은 폐죽인 사건하고 아니 진행자님 폐죽인다는 말은 사실 그 당시 그 검사한테도 모욕이 될 뿐만 예, 아니라 예. 검찰 전체에도 아니 그 고문치사 이런 법률적인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폐 죽인다는 것은 일반 그냥 시중에 그 이상한 사람들이 저지른 범행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오늘 국감 진행되면서 지적이 되고 예. 조금 전에 이제 제 질의를 마치고 나왔는데요. 예. 우리 송재 의원이 이제 그 질문을 하니까 우리 그 윤석열 총장이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검사하셨다는 분이 그렇게 질의하셔도 됩니까? 아, 저는 제가 그냥 저 질의하는 입장의 의원으로서 주관적인 평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아, 이렇게 하면은 의원은 1년에 한 번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피감기관에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아, 그런데 오늘 국감을 진행하면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예. 진행되는 것을 보면은 도대체 누가 국감을 받고 있고 누가 질의를 하는지 계속 동문서답하고 또 그 질의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뭐 부적절한 질의라는 식의 예. 이야기를 하고
이게 참 오늘 좀 알겠습니다.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예, 수감자로서의 적절한 태도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 네네. 방금 말씀하신 그 2002년 피의자 구타 사망 사건 말이죠. 그 네네. 사건을 언급하면서 의원님께서 당시에 중앙지검장이 사퇴해야 되는데 사퇴하지 않아서 총장이 대신 사퇴했다 이 말씀을 계속했어요. 그 뜻은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맞습니까? 아, 꼭 그렇게 단정적으로 하는 건 아니었고요. 예. 이제 그 제가 떠오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아, 마침 그 박순철 검사장이 그 아침에 사임을 해버리니까 예. 왜 우리 박 검사장이 사임을 해야 하나? 그 본인은 지금 8월 달에 와가지고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다고 월요일 날 국감에 나와서 말씀하셨어요. 예. 어, 보통은 공직자들이 사임을 하는 것은 결과 책임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예. 어, 지금 우리 박순철 검사장은 이 사건 수사에 대해서 어떤 부분도 결과 책임을 물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임을 하고 또 발표문을 보니까 참 그 정치의 사법화 이런 등등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더군다나 마지막 부분에 본인이 검사장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검사장이 무슨 책임을 져야 되나. 전임 검사장 같으면 혹시 모르죠. 그런데 이분은 지금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사건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예. 판단은 그 이 작가님. 예. 지금 이 작가님도 이제 그 어떤 판단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어, 들으시는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께서 질의하면서 내가 모르는 검찰의 또 다른 모습이 있었느냐 굉장히 조금 비통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텐데 이게 그 검사들이 고급 룸사롱에서 접대를 받은 아마 그거를 지적하면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자신도 20년 전쯤에 가보고 안 가봤다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뭐 영화에서나 언론 매체에서 비치는 검사들의 모습은 뭐 그런 데 가서 접대 많이 받고 이런 모습이 많이 비치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가 보죠. 아니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80% 90%의 형사부 검사들의 경우에 저도 검사 생활하면서 밤에 야근할 때 된장찌개, 짜장면 한 그릇 시켜놓고 예. 합니다. 룸사롱을 안 간 게 저도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예. 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검찰총장 보고 언제 룸사롱 가봤느냐.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건데 지금 막 뛰쳐나오는 것은 2차 폭로에서는 더더욱 제가 아침에 그 질의하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절망했다. 예, 예. 아니 어떻게 검찰 구성원들이 도피 방법을 그걸 뭐 알려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월요일 날 그 철저하게 가혹하게 수사를 해달라고 했던 것은 설마 우리 검사들이 그렇게 했겠나 이런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지금 김봉현 씨 2차 폭로를 보면은 앞으로 진상은 가려지겠습니다만은 지금 1, 2차 폭로를 보면 거짓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국민들이 예. 가지실 거예요. 예. 그러면 의원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 검사가 검사의 비위를 수사를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신뢰를 잘 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특임 검사 제도도 있잖아요. 검사만의 네네. 비리를 수사하는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야당은 뭐 특검을 주장합니다만. 어, 오늘 그 총장 자신이 이제 의외로 수사 내용을 많이 오늘 발언을 했어요. 예. 거기에 보면은 그 양치인에 대해서도 사실 그런 부분을 그렇게 묻지 않았는데도 그 왜 그렇게 상세하게 답변을 했는지 그것도 의아스럽습니다. 무슨 뭐 압수수색하고 계좌 추적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냥 저는 저렇게 답변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렇다면 지금 아까 검찰총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수사가 거의 다 됐다. 예.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는 빨리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방금 진행자님이 이제 특임검사 특검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저는 곁들여서 거기에 이제 공수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우리 이제 작가님도 아마 그 부분이 궁금하셨을 예. 거예요. 왜 같은 검사 출신이 특검이나 특임이 아닌 공수처를 말을 하는 분들은 왜 그런 생각인가? 예. 제가 이제 제 이야기라기보다는요.
이제 그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기사님들이나 사장님들한테 물어봅니다. 예. 검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들이 예의 없이 말씀하시는 게 검찰의 권한이 너무 과중합니다. 막강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국민들, 민초들 입에서 나와요. 예. 그러면 이 작가님, 권한이 막강하고 집중되어 있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권한을 조정하는 거죠. 예.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이 그거 아닙니까? 예. 또 하나는 뭐냐? 방금 말씀하신 검사들의 비위를 검사들이 수사를 하면 국민들이 믿겠느냐? 그래서 제3의 기구를 만들자. 예. 그러면 말씀하실 수 있죠. 아, 특임이나 특검도 그거 아닙니까? 그거 해봤지만은 약효가 안 되고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검사도 검찰 구성원도 누구나 비리가 있을 때는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그 효과만으로도 아마 대한민국 검찰에 저는 먼 시각으로 보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검사 출신으로 소신을 갖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죠. 오늘 네네. 국감장에서 윤석열 총장이 뭐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네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그리고 자신이 배제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또 강한 표현으로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제 지금도 그 점 가지고 이제 갑자기 부활하는 이야기가 튀어나왔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뭐 지휘 감독 관계 있느냐 없느냐. 사실 아까 폐 죽인다는 말하고 좀 비슷해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법률가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휘 감독권의 한계라든지 일탈이라든지 이런 법률적인 용어를 써야 되는데 난데없이 부하 이러니까 아까 어떤 분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뭐 조폭이냐? 어? 당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뭐 자네, 뭐 후배. 사실 이게 좀 이상하게 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막 나오기 직전에 김종민 의원께서 왜 부활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느냐 예. 이렇게 말씀했고요. 예. 부당하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국감장이 와서 처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 수사지휘가 발동됐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받아들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아, 그거 참 의아합니다. 그때 만약에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때 반박을 하든지 하지, 야, 이건 정치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는가. 참, 아니, 그러면 하룻밤 자고 났더니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이 부당하다고 됐다? 그러면은 작가님, 부당한 것을 받아들이는 법률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할 때 다 형성권 이야기하면서 즉각 첫 번째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만 두 번째는 네네. 즉각 수용했었는데 왜 국감장에서 이게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느냐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냐. 이번에도 예. 다 수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정치적 워딩이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국감장에서 이렇게 부하 얘기하고 이렇게 했던 게? 아니요.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예.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정치적으로 격돌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 예.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남은 국감에도 최선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병철 의원이었습니다. 독감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 창원, 임실에 이어 경북, 서울에서도 사망 건수가 보고되고 있죠. 독감 백신 이대로 맞아도 괜찮은지 그리고 다시 세 자릿수 신규 확진을 기록한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고 확인된 건수가 벌써 20건이 넘는데 예년에도 이런 사망 사례가 많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질병관리청 보고에 따르면 그 2009년 이후에 총 25건의 사망 사례 신고가 있었고 보통 2014년도에 5건 그리고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제 2년 매년 2건씩 발생이 했었다고 보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렇게 집중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고령층의 사망 원인을 우선 좀 확인하고 인과성 여부를 좀 판단해야지 알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 예방접종 현황을 봤을 때 지금 10월 21일 0시 기준으로 약 한 1,300만 건의 접종이 이루어졌고 그중에서 이제 어르신이 330만 명이 이루어졌는데 주로 이제 어르신들에게 이제 사망자가 집중되어 있는데 예. 나머지 900만 명 그 어르신이 아니신 분들에게서는 그 특별한 지금 부작용이 17세 고등학생 제외하고는 뚜렷이 보고되고 있지 않아서 사망 원인을 좀 우선적으로 확인해서 인과성 여부를 판단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인천 10대 사망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고령층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뭐 백신이 상온에 노출됐다 그런 사건 이후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상온에 노출된 것은 백신 성분에 전혀 문제를 주지는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온 노출이 의심된 백신은 전량 회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지금 다시 확인했을 때도 지금 맞으신 백신은 전혀 상온 노출에 문제가 없었던 백신이고 예. 또 백신들 간에 또 유통업체들 간에 어떤 그런 지역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쏠려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서 어떤 백신 품질의 문제나 배송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전에 비해 올해 독감 백신을 맞는 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까? 비슷합니까? 네. 우선은 그 예년에 접종 대상별 접종 현황을 비교했을 때 우선 그 어르신을 봤을 때 그전에는 이제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했었고 예. 65세 이상일 때 대상이 이제 750만 명 정도가 됐었는데 올해는 그 62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면서 대상 인원이 이제 1,000만 명 정도가 이제 더 확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날짜별로 접종 인원수를 봤을 때 첫 이틀간 좀 쏠림이 계속 심해졌는데 예년에는 보통 한 첫 3일이라고 해도 2년 전에는 이제 휴일이 있긴 했지만 23.3% 예. 그러니까 210만 명 정도가 접종을 하셨었는데 올해는 그 19일부터 70세 이상 어르신 접종을 하고 나서 첫 이틀간 330만 명이 접종을 하셨으니까 이제 31%가 접종을 하셨는데 예, 예. 예년에 비해서 어떤 인원수도 많고 퍼센트도 높아진 걸로 봐서는 첫 이틀에 쏠림이 좀 심화된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연령층에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인과관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독감 접종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데 일단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중단할 필요 없다. 맞으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의협은 독감접종 일주일간 접종 유보 지시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우선 둘 다 맞는 의견이신데 일단은 그 10월 21일 오전까지 보고된 총 6건의 사례에 대해서 지금 이 사인은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내부적인 자료, 의무 기록이라든가 검사 소견 등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독감 백신과의 연관성은 평가를 하셨던 걸로 보이고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1차적으로 판단하셨고 뭐 아마 추가적인 부감을 통해서 이제 확실한 분석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로도 이제 추가적인 사망 사례들이 계속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사망 사례들에 대해서도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까지 나온 사례들로 봤을 때 독감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있었지만 그 인과성은 없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없었고 국내적으로 이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의협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리고 계속 나오신 사망 사례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보고 하는 것이 좋겠다, 더 안전하겠다라는 의견으로서 한 일주일 정도 잠시 중단하고 지금 중간 보고를 한번 보고 진행을 하자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예. 의협에서도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다 동의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크게 두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다 좀 확실하게 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돌아가신 분들의 사인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고 진행하자라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코로나19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쭙죠. 다시 국내 발생이 세 자릿수가 됐습니다. 이게 그런데 일시적인 것이냐, 집단 감염에 의해서, 아니면 날씨가 추워지면서 생긴 현상이냐, 만약에 후자라면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환경적으로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보다지 밀폐된 환경이 이제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지금 발생하는 것은 주로 이제 요양시설, 요양병원에서 집단 발생이 이제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지만 또 이제 지역사회 감염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지역사회 감염은 또 다시 요양병원 같은 취약시설로 또 이어질 수가 있겠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계속 앞으로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지게 돼서 밀폐된 환경이 되면은 우리 비말 전파 거리가 통상적으로 1, 2m를 더 넘어서 더 멀리까지도 비말이 전파될 수 있다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워지는 계절은 집단 감염 전파에 조금 더 취약한 환경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환기도 자주 해야 되는데 추워지면 그것도 좀 어려울 테고 말이죠. 그게 큰 문제입니다. 예, 트윈데믹을 우려하는 분들 많은데요. 네네. 우선은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그 좀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해서 어느 정도 집단 면역 효과를 갖추게 되면은 좀 인플루엔자 접종을 안 맞으신 분들도 조금 보호 효과가 있지만 예. 지금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셔서 좀 어느 정도 접종이 이루어질지 조금 미지수인데요. 만약에 좀 접종률이 떨어진다면 집단 면역 효과는 좀 낮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예. 인플루엔자는 코로나19와 동일한 경로로 비말 전파로 되고 또 밀폐된 공간에서는 이제 멀리까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시고 또 어떤 시설의 어떤 환기라든가 표면 소독과 같은 환경 시설의 방역을 잘 하시면서 코로나19를 잘 전파를 차단하게 되면 독감도 같이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잘 전파되는 이렇게 방역 수칙이 잘 안 지켜지는 환경이 자꾸 노출이 되게 되고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충분한 집단 면역을 형성하지 못하게 되면은 인플루엔자도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였습니다.